최근 이단 신천지가 해외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피해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어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전쟁을 피해 입국한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회와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설립한 지 42년이 된 영안 장로교회가 170명의 새 일꾼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사학비상대책위원회가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 수호에 동참하는 교회들의 서명을 받아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해외 목회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선전하는 등 해외 세력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 얼마 전 구TV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적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 상담이 늘고 신천지 졸업식에서 해외 졸업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 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 내용 조유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사역 중인 러스티 플래처 목사는 최근 성도 두 명이 자신을 비난하며 갑작스럽게 교회를 나가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건은 1년여 전에 한 여성 A씨가 교회에 등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등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성도들에게 흥미로운 성경 공부가 있다며 함께할 것을 권했고 약 10명이 온라인을 통해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처 목사가 신천지라는 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이를 알리자 대부분은 성경 공부에서 나왔지만 교회 내 리더 역할을 하던 성도는 결국 A씨와 함께 교회를 떠났습니다. She didn't admit that she came to our church to recruit people, but she admitted to us that she was going to the Zoom Bible studies before she came to our church. And she targeted specifically, we had a lady in our church, the leader of our ladies group. I guess she thought if I can get that lady, then I can reach a bunch more of these ladies. 이와 같이 위장 침입해 성도들을 포섭하는 모략 포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신천지가 한국 교회에 사용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수법이 잘 알려지면서 포교가 어려워지자 자신들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해외로 눈을 돌린 겁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년여 동안 신천지 대처 사역을 펼쳐오고 있는 생명의 바람교회 에스라 김 목사에 따르면 최근 신천지의 가짜 SNS 계정에 속아 포교당했거나 데이팅 앱으로 만난 교도에 의해 신천지에 빠졌던 탈퇴자들의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해외 신도수를 통해서도 신천지가 해외에서 세력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전체 신도 중 해외 신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진행된 신천지 졸업식에서 수료생 통계를 살펴보면 외국인 비율이 41%까지 급증했습니다. 옛날 방식도 해외에서는 전부 먹힌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 공부까지 초대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단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해외교회와 선교사, 이단 사역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단 대처 사역을 해외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도의 침투로 교회 전체를 삼키는 신천지식 산 옮기기 수법이 해외에서 이미 시작된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현지 선교사들 대부분이 국내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는 일시 귀국한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위해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성관 기자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6일 우크라이나 선교사 초청 기도회 및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긴급 귀국한 16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세기총 신화석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교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며 바울처럼 목숨까지 나누고자 할 때 복음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도 전쟁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 전투의 현장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바울의 글을 보면은 너희에게
복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거워했다. 세기총 제4대 대표회장을 지낸 고시영 목사가 이 시대에 누가 다윗이냐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 목사는 진리와 정의가 무너진 시대라며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쟁 발발 일주일 전 폴란드로 피란을 떠나 최근 한국에 입국한 서정승 선교사가 우크라이나의 난민 구호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서 선교사는 전쟁 중에 만난 이들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뿐이었다며 안타까운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나가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도 울고 기도받는 사람도 울고, 제가 그것을 통해서 경험한 게 정말 하나님, 이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마음으로 너무 가난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날 세기총은 우크라이나 지회장 윤상수 선교사에게 선교사 28가정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3만여 명의 선교사들의 안녕, 750만 재외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증경회장 김영희 선교사는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준 세기총에 감사하다며 조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재건되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다일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자녀들과의 오랜 단절로 외로움을 느끼던 이들에게 밥퍼가 즐거운 잔치와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겨운 색소폰 연주에 손뼉으로 장단을 맞추는 어르신들. 내친김에 무대에 올라 소싯적 실력을 뽐내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다일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가 준비한 어버이날 효도잔치입니다. 오랜 세월 만나지 못한 자녀들을 대신해 밥퍼는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진 따뜻한 손길에 올해 90이 넘은 어르신도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늘 야외에서 진행하던 밥퍼의 어버이날 효도잔치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3년 만에 재개할 수 있었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런 효도잔치를 전혀 할 수 없다가 3년 만에 지금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날을 기다리셨어요. 내년에는 이제 다시 좀 이분들 버스로 모시고 가서 좀 여행도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집니다.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길게 늘어선 줄은 본부 입구에서부터 인근 굴다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노숙인 등 자녀들과 한 끼 식사조차 나누기 힘든 이들을 위해 밥퍼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약 1,000명분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홀로 돌아가는 발걸음마저 쓸쓸하지 않도록 간식을 담은 선물 상자도 나눴습니다. 여러 기관의 후원으로 더욱 넉넉해진 이번 잔치에 어르신들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밥퍼에서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히 먹고요. 반찬도 맛있고요. 34년 동안 했다는데 아주 긴 역사 속에 아주 오래도 그냥 아주 그냥 푸짐하게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늘 배고픈 지역 노인들의 끼니를 챙겨온 다일공동체의 밥퍼 나눔 사역.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을 향한 손길은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영안 장로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170명의 새 일꾼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안 장로교회가 교회 설립 42주년을 기념해 안수집사 임직과 권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임직식에서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등 170명이 새로운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임직자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모범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의 본이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날 임직자들은 예배의 모범을 지키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장 백석 소속인 영안교회는 1980년 12명의 성도로 시작해 현재 2만여 성도, 4,380명의 재직이 섬기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청년 지원을 위한 100억 원 기금 모금에 나서는 등 다음 세대 양육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대한 성서 공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성경 보내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교회가 무엇보다 다음 세대 양성에 힘쓰며 경건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G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사학비상대책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들에게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을 지키고자 하는 감리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운동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학법 재개정과 교육감 선거를 두고 5월 한 달을 기도주간으로 정해 기도운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한 자료도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 정광수 미얀마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미얀마는 현재 전기와 식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곤 빈민가는 식수의 위생까지 엉망입니다. 복통과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이 많아 지하수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최근 동남아 선교 후원단체인 행복한 아시아 고 조남규 집사 가족의 후원으로 지하 170m의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양곤 현지 한인사업가 김욱삼 사장과 3H 정광영 사장이 원동기와 물탱크 등을 지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임기를 마치는 소회와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주제로 한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고를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선 남북 간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명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린 개정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9일 관보 개제로 정식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을 실었습니다. 국회 과반의석에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적용됩니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7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총 10만 1,720명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259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활동 제약이 대폭 완화되면서 서비스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인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4.5% 올랐습니다. 2009년 1월 4.8%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국내 단체 여행비 20.1%, 대리운전 이용료 13.1%, 국내 항공료 8.8%, 세차료 8.1%, 영화 관람료는 7.7% 올랐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국영 방송사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안에서는 러시아 국영 방송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익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곳으로 이는 러시아 국가의 수입으로 되돌아간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모든 미국 기업은 이들 방송사의 광고나 기타 장비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특수 핵물질 등의 수출에 대한 일반 인가를 중단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서방 고위 인사들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연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퍼스트레이디인 질 바이든 여사는 8일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마을 우즈오 로드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번 방문은 남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대신한 성격이 짙습니다. 주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부총리, 외무장관 등 내각 핵심 인사들과 함께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키예프 인근 소도시 이르핀을 방문해 군사시설과 민간 거주 지역을 둘러보고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약속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일본 인구가 1950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4만 4천 명 감소했다는 내용의 최근 교도통신 기사를 인용한 트윗에 대해 명백한 사실을 말하는 위험을 감수하자면 출생률이 사망률을 앞지르도록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일본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며 이는 세계의 큰 손실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이용자들은 머스크의 의견에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대규모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지난달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이 1012제곱킬로미터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4월 중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를 넘은 것은 역대 처음이며 지난해 4월 580제곱킬로미터와 함께 비교해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는 무단 벌채와 불법 방화, 불법적인 금광 개발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가 환경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도 열대우림 파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도 25도 안팎의 낮 더위가 계속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다 보니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일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한 낮에 외출한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4도, 부산 20도, 제주도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해외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비교적 자신들의 실체가 알려지지 않은 해외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교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일으키는 만큼 신천지 예방 교육을 선교에도 접목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